안녕하세요, 잔악강제입니다. 저희 보문창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만날 보문은요, 바로 마법기사 레이어스에 나오는 써니 인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문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여기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자 TV에서 많이 봤던 그 마법기사 레이어스, 레이어스의 리더 써니입니다. 레이어스는요, 1994년도에 자 클램프라는 일본의 만화가 집단에서 만든 그 만화가 원작인데요. 자, 애니메이션과 OVA도 나왔었고 게임도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자 애니메이션을 어떤 그런 버전이네요. 자, 앞에 보니까요, 매직 나이트 레이어스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 잘하죠? SBS TV에서 방영했었고요. 여기는 자 레이어스 써니, 윈디, 뭐지? 써니, 윈디, 마린 그래요. 자, 여기 얘가 마린이에요. 자, 마우스에서 레이어스의 써니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써너껑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러면은. 뒤에 보기 옆에 보겠습니다. 마법기사 레이어스라고 해서 자 레이어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뒤에를 보니까요 만화영의 감동을 직접 느껴보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자 써니와 마린과 윈디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뭐지 모모론가? 모모코?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자, 써니와, 자, 마린, 윈디가 있습니다. 각각, 자, 여기는 태양의 힘, 바다의 힘, 자, 바람의 힘인데요. 자, 줄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써니와 마린, 윈디는 평범한 여중생들이다. 서로다운 학교에서 다니던 세 소녀는 어느 날 현역생에서 만나게 되고 갑자기 에메랄드 공주에게 의해 다른 세계로 공간이동하게 된다. 세 소녀는 빛과 물, 바람의 힘을 지닌 전설의 마법기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위기에 빠진 공주를 구해내야 되는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암흑에 쌓여있는 세피로에 평화를 찾아야만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부터 자연, 빛, 물, 바람의 힘을 지닌 순수한 세 소녀의 평화를 파괴하는 암흑군단의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둥. 자, 당시 발매 가격은요, 13,000원이고요. 자, 당시 소노공에서 1997년도 11월에 만들었네요. 자,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었고요. 물론 라이센스를 받아서 했겠죠. 자, 이쪽도 반대쪽과 똑같습니다. 자, 위에도 사랑, 용기, 희망, 마법기사 레이어스라고 써있네요. 밑에는 자 레이어스가 써있고 가격이 써있네요. 오잉? 뭐야? 네, 자. 자 그러면은 박스 크기 한번 알아볼까요? 박스 크기는요 약 어유 커라 35.7cm 옆은요 약 22.3cm 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사용 제품을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은데요. 이런 상태가 좋은 제품을 잠 꺼내기 아깝긴 하죠. 하지만 리뷰를 위해서 하면 자 그 박호영님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형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 말씀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댓글로. 그래서 제가 자 마법기사 레이어스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세요. 박호영님과 많은 여성 구독자님들. 아이고야. 다 빠져버렸네. 위에가 떨어져 버렸어요. 뭐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자, 꺼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안쪽 볼까요? 자, 레이어스의 써니 모습입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써니의 모습이 있고요. 머리가 많이 헝클어져 있네요. 자, 세라복을 입고 있습니다. 세일러복이라고 하죠. 세일러복. 자, 교복인데요. 일본 교복이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는 자, 팔에 끼고, 팔목 끼고, 자, 가슴에 들어오는 이, 갑옷. 여기는 써니의 검. 여기는 써니의, 장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역시, 피복된 철사가 됐네요. 자, 이때도 피복된 철사였네요. 자, 그러면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포장이 전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거 손오공 거잖아요? 옛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왠지 페인트로 칠한 것 같은 이 장화, 왠지 이거 벗겨질 것 같단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그 뭐야 제닌가 뭔가 해서 제가 했다가 벗겨져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치우냐고 난리 났었죠 그때. 막 페인트가 막 이것저것을 다 적어내가지고 힘들었었죠. 자, 꺼내보겠습니다. 장신구를 꺼내고요. 자, 갑옷도 꺼내주고요. 그리고 칼도 칼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인 이 써니의 이거 어떡하지? 제발 벗겨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벗기지 말아주세요. 조금 진도가 있긴 한데 제니같이 안되길 바랄 뿐입니다. 제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써니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써니는요, 자, 분홍색 머리가 빨간 머리가 아주 예쁜, 자, 고등학생 소녀가 되겠어요. 자, 애니메이션에서요. 자,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는 댕기머리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써니의 가동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인형이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자, 팔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명씩 또 돌아가지만 옷 때문에 좀 힘드네요. 자, 그리고 허리는 안 돌아가고요.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이 정도, 뒤로는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뭔가요? 무섭습니다. 물론 앞뒤로도 이렇게 마치 체조를 하듯이 쫙 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써니가 마법기사 레이어스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변신! 멈추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꺼지지 않는 빛을 향해 달려가야 해. 영원히 빛나는 나의 그 꿈을 다시 또 찾을 때까지 띠리리딩디디딩 띠리리딩디디딩 누구나 한 번쯤 꿈꾸고 있지. 띵띵띠딩띵 아유, 요게 다 한 게 아닌가? 꿈, 어때가도, 꾸징.
때론 너무나도 힘에 겨워 주저앉고 싶지만 멈추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여기 앞이네요. 지않는 빛을 향해 달려가야 해. 영원히 빛나는 나의 그 꿈을 다시 또 찾을 때까지 디디디딩 디디딩. 자, 한쪽 팔에다가 이렇게 끼워져서 자, 써니의 몸을 고정해줍니다. 자, 왜 머리카락이 앞으로 안 왔나요? 아주 골치가 아프네요. 자, 우와, 떨어졌어. 안 붙네요. 아, 이럴수가. 이게 20년이 넘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떨어질 수 있는 거,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허리 뒤에다가, 허리 옆에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끼워서, 자, 똑! 여기 끼워주면, 됐습니다. 완성! 자, 아, 리본은 밖으로 빼면 되겠네요. 리본을 밖으로. 주저앉고 싶지만 아, 멈추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꺼지지 않는 빛을 향해 달려가야 해. 영원히 빛나는 나의. 자, 밑에도 심켜볼게요. 자, 마치 버섯 같은 느낌인데요. 자, 왠지 쩍쩍 갈라지는 게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제발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근데 역시나 똑같네요. 신키는 순간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건 또 떨어졌네. 아, 진짜. 우리 애친구 선어껑. 자, 이 엄청난 리얼리티를 보시오. 대단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리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실 조금 울고 싶긴 해요. 다 떨어져 나가고. 이건 이쪽도 해보겠습니다. 좀 이쪽은 덜하긴 한데요. 어쨌든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네요. 자, 안에 신발이 들어있어서 신발을 신겠습니다. 아, 진짜 저번 제니 때도 느낀 거지만 진짜 이건 너무하네요. 자, 이것이 바로 써니. 제니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써니의 변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칼을 지어볼게요. 칼 여기다가 손에 칼을 지었습니다. 자, 레이어스 칼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칼은 무거운데 써니의 손이 너무 가늘합니다. 거꾸로 잡을게요, 거꾸로. 자, 됐습니다. 이렇게 써니의 변신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는 이렇게. 자, 밑에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써니의 모습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모습 조금 다른데요. 자, 앞니만 까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는데 앞을 다 가리니까 좀 덜하네요. 자, 움직이는 건요, 자, 아까 보신 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요, 바로 레이어스 써니의 그런 모습을 비슷하게나마 구현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자유로운 관절 가동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아마 철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답니다. 자, 근데 단점도 있죠. 단점은요, 제일 큰 단점이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왜 여기 이렇게 섬유 같은 재질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다 떨어진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던 당시에 그 제작 현실이 참 아쉽고 참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새 건데 이렇게 됐어요. 너무 속상해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자, 마법기사 레이어스,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아주 아름다운 새 소녀의 그런 세피로를 구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 마법기사 레이어스를 추억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다만 사시더라도 저기 있는 장화같이 생긴 거는 절대로 신기지 않으신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얍. 멈추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꺼지지 않는 빛을 향해 달려가야 해. 얍. 영원히 빛나는 나의 그 꿈을 다시 또 찾을 때까지 디디디디디딩 디디디디디딩. 자,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키를 안 쟀네요. 자, 써니의 키는요, 약 발끝부터 머리까지가 29.5cm. 옆에는요, 약 8.4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써니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인형과 갈아입히기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위에 언더웨어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써니의 사방팔방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인형 옷 갈아입히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이거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팔을 통해서 팔을 뒤로 뺀 다음에 우리가 옷을 입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뺄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밑에도 지퍼가 있어서 지퍼가 이거 끈 찍찍이라고 하죠, 찍찍이. 벨크로에서도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이렇게 언더웨어를 입고 있고요. 우리 그 아버님들께서 많이 입는 런닝구 같네요, 런닝구. 이렇게 인형을 갈아입히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갈아입히겠습니다. 입힐 때도 똑같습니다. 팔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끼운 다음에 자, 다른 인형옷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인형옷을 입히면 되겠죠? 드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팔을 이렇게 낀 다음에 손을 빼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찍찍이를 딱 붙여서 자, 완성해주고요. 밑에도 다시 이렇게 끼운 다음에 발은 다리를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찍찍이를 딱 끼워주면요, 자, 완성입니다. 자, 옷 메모세를 좀 깔끔하게 해볼게요. 자, 완성.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멈추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꺼지지 않는 빛을 향해 달려가야 해. 영원히 빛나는 나의 그 꿈을 다시 또 찾을 때까지. 디디디딘 디디딘 디디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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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